웃겨 진짜. 너 진짜 뭐 하지 마. 이쁜데 뭐 자꾸. 선생님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야 돼요. 뭐를 하니 너? 주사. 주사? 보톡스. 땡겼어? 거짓말이 아니라 너는 워낙 예쁘잖아. 그러니까 피부나 이런 거 그냥 관리만 해. 그다음 뭐 넣고 째고 하지 말고 진짜 나중에 너무 진짜 후회해. 완전히 고구마네. 태어난 고구마빵. 와, 와. 뭐야? 이거 애기 궁뎅이 빵. 아. 불파이, 크림치즈, 살 팡팡 찌는 거. 오고 있어? 올 거야? 어서 와. 어서 와. 어, 오셨다. 누구예요? 선생님, 뭘? 벌써 또 뭐야? 오랜만이네. 이상하 씨. 너무 많지? 너무 안 치셨어요? 응? 진짜? 너무 많지? 선생님, 뭐 안 치셨어요? 아니. 이상하. 너무 많지? 선생님, 뭐 안 치셨어요? 응? 아니, 너 차 뭐 마실래? 나 아아. 아아? 아아. 나 아아. 아아? 아아. 아이스? 아아. 알아들으세요? 아아. 알아들으세요? 알아서? 아이스? 뭐야? 알아서 아이스? 알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아, 그게 아, 아야? 아, 이거 별걸 다 줄이네. 오자마자 먹는 거.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봐봐. 아니요, 나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얼마나 먹으려고요? 아니, 나도 따가 또 먹어. 예,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 있다 오니까 빵이 막 이뻐졌어? 너, 너는 이쁜데 너 뭐 했어? 너는 이쁜데 너 뭐 했어? 했네, 했네. 했네, 했네. 했네. 너 뭐 했어? 진짜 시끄럽게. 감사, 감사. 빵 뭐 어떤 거 잠깐만요, 빨리. 뭘 드시게 잠깐만, 응, 저쪽에 앉아. 생사 주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아유, 어부가 코스지. 아유. 어부가 코스지. 네네. 필요하세요? 아니, 그냥 나중에 저기 하면 돼. 카드, 카드사에서 줘. 아, 쟤 웃겨. 볼 때마다 웃겨. 아유, 그냥 미모는 여전한데, 너 뭐 하지 마. 응? 이쁜 애들이 꼭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들고 있어. 어디서, 어디서 소문 들으셨나? 왜 자꾸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너 했어? 일로 와, 여기야. 남의 너무 멀어서 맨날 우리 엄마랑 다 오라 그랬는데도 못 가고. 아이고,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왜? 두 엄마가 잔소리할까 봐. 잔소리할까 봐? 아니. 부담돼, 진짜. 같이 있으면 안 돼. 친엄마랑 나랑 얘기하면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안 넘어. 이거 붙이면 안 돼. 이게 안 따져. 네. 이게 안 따져. 주세요. 선생님, 나 선생님 선물 그때도 뭐야? 식물 드셨잖아요, 남해 갔을 때도. 어, 그거 아직도 현관에 있었는데. 잘 있어요? 뭐지, 안 되고 아내는 다 죽고 그냥 고 아내는 다 죽고 그냥 고 진짜? 이거 뭔지 알아요? 쟤? 바닷속이야? 응, 물. 이게 아니, 뭔지 알아? 무슨 물이야? 그냥 수돗물인데 응. 요거 해초? 요 식물이 이게 식물이야? 응. 이렇게 물에 위에서 떠오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굉장히 힘들대요. 아이고, 기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기고.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서는 하면은? 응. 그러니까 이거는 반려식물처럼 얘 그냥 잘 키우는 거예요. 얘가 하얘지면 얘가 아픈 거야. 아... 엄마나 돌봐, 엄마나. 감성 보겠자. 어.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또. 분위기가 아니, 또... 하여튼 좋다. 아이고, 참. 응? 일단 너무너무 고맙다. 맛있어? 응. 무슨 생크림, 연유 뭐 이런 거 치즈? 그러니까요. 살찌겠네. 응. 한번 살찌는 거 확 먹어보려고. 스트레스는 풀리겠어요. 달달해서.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구나, 혹시. 너무 좋아요. 빵?
빵이든 뭐든 난 못 먹어. 쌤 운동하세요? 솔직히. 운동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뻐지시지? 화장품 모델이야. 너 진짜 뭐 하지 마. 이쁜데. 뭐 자꾸. 선생님,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쁜 애가 자꾸 욕심내서 하는 거. 뭐래요? 아유,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해야 돼요. 뭐를 하니, 너? 주사. 주사? 보톡스. 땡겼어? 거짓말이 아니라, 너는 워낙 예쁘잖아. 그러니까 피부나 이런 거 그냥 관리만 해. 근데 뭐 넣고 째고 하지 말고 진짜 나중에 너무 진짜 후회해. 진짜 후회해. 쌤 저 이거 쬐잖아요 이번에. 어, 뭘 쬐? 입술. 입술을 너 했어 뭐? 사람들은 몰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 피곤해 맨날 그랬어요. 97년도에 쌤 전단지 뿌리는 알바생 따라가갖고 어머머머 한 거야 밑에 입술을. 이렇게 근데 뚱뚱하게? 응. 근데 뭘 넣었는지 굳어버렸어. 그 97년도에 한 걸 이제 제거한 거예요. 전단지 따라갔다가? 야, 그 새끼 아, 그 주댕이는 왜 손을 대? 아유. 근데 왜 입을 했어 그래, 이쁜 애가. 그게 이제 좀 두껍게 해야지 남한테 안 퍼준다 그래가지고. 남한테 뭐를 안 퍼줘? 뭐를? 남자한테 다 퍼준대, 밑에 입술이 얇으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팔자 좀 바꿔보려고 입술을 했더니 나는 진짜 관상학적인 미를 원하지? 내가 예뻐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것 같아. 아유. 코도 콧구멍이 좀 보여갖고. 예, 하지 이게 샌다 그래가지고. 너 있잖아, 집도 인테리어 하는데 여기 고치지?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지? 주방도 고쳐야 돼. 다 갈아엎어야 돼. 주방 고치다 보면 화장실도 고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야. 하지 마. 그래도 그나마 내가 다니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너무 좋은 게 아니 자칫하면 박원순 선생님 다음 주에 가시겠어요? 예약 잡을 것 같아. 내가 코를 해달라고. 이게 콧구멍이 너무 보여서 안 좋다. 나 있지? 왜 하지 말라고 부르짖냐면 여기에 아마 한 바늘자 중 한 다섯 가지 있을 거야. 안 보여? 어, 여기 이렇게 돼서 이게 너무 그냥 힘들어서인지 다섯 군데를 이렇게 빵빵 맞은데 딱딱해진 거야, 금방. 굳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여기저기 막 물어보러 다녔더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딱 스톱하고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한은 예뻐. 예쁘니까 손대지 말아. 이제 지금부터.